고할레에서 만든 풋살화를 신고 100시간 착용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푹신한 거는 모르겠고 좋은 게 7, 단점이 3. 신발 신고 자기 또 처음인데. 불편했던 게 조금 한 가지 있었는데 go, go, go. 할래, 할래, 할래. 안녕하세요. 형 오셨어? 네, 수련된 분이 오셨습니다. 아, 신나겠네. 왜 형이 긴장하세요? 진짜 생 리뷰잖아. 그죠? 일단 저희 고할레 본부로 콜라보 풋살화가 나왔는데 진짜 찐으로 제가 선물을 드리고 생생하게 리뷰를 담아서 이제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 어색한 모습이 앉아있는 모습이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근데 딱 그 벌써 복장이 축구를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 스포츠를 가르치고 있는 또 퇴근을 하고 있는 4.9만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유튜브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부업 소개를 유튜브로 하고 있는데 대리운전, 택배, 필리랄바, 축제, 뭐 스태프까지 직접 경험한 것들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한번 리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호영 실제로 만나보시는 것 같았어요. 피지컬이 진짜 제가 소비수인데 저런 공격수 만나기 싫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와 너무 크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저는 찐으로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고할레에서 만든 풋살화를 신고 100시간 착용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네, 제가 고할레에서 이제 막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풋살화를 수령해왔습니다. 오는 내내 이 박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빨리 언박싱을 하고 싶더라고요. 박스 이렇게 열면은 저는 흰색을 받았네요. 고할레 포스트 프리미엄 V2. 겉감 재료가 이제 천연가죽, 캥거루하고 소가 섞여있네요. 천연가죽으로 일단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두께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축구할 때 가장 물집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뒤꿈치. 뒤꿈치는 꽤나 푹신푹신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막 푹신푹신한 거는 모르겠고 고정은 잘 될 것 같아요. 분리해보니까 이렇게 이 미끄럼 방지인가요? 논슬립 재질인 것 같은데? 하긴 여기가 좀 발이 놀면은 물집이 발바닥에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논슬립인 것 같기도 하고 발판 부분은 접지가 굉장히 잘 될 것 같고요. 덜 갈릴 것 같기도 해요. 뽕도 많고 해가지고. 그리고 아웃사이드나 인프론트 쪽에 이렇게 돌기도 있고요. 보통 이런 가죽 제품들은 길을 들여야 해가지고 아직은 좀 빳빳한데 나중에 제가 100시간을 신고 이 빳빳함이 어느 정도 사라졌는지 잘 길들여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언박싱만 이렇게 해봤는데요. 최대한 100시간을 빨리 신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첫날이고 새거고 하니까 신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신발 신고 자기 또 처음인데 사이즈 딱 맞네. 신발 신고 자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야외에서 고할레 풋살화를 개봉했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발가락에 의해서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두께감이 막 두껍진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발에 착 감기는데? 착한 건 좋은데? 새 풋살화를 신고 매주 나가는 조기축구팀에서 경기를 뛰었는데요. 아무래도 첫 착용이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지 느낌이 달랐습니다. 조금은 얇은 양말을 신어서 뒤꿈치가 남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논슬립 양말 신으니까 완전 그냥 찰떡입니다. 풋살화가 생각보다 가볍고 발이 편하고 주로 TMF를 많이 신는데 이 발 편한 가죽이 너무 좋네요. 접지력도 너무 좋고 지금 대만족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2시간 30분 정도 착용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풋살화를 신고 출근을 해봤는데요. 평일에는 제가 일하는 곳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되는 긴 여정인데 풋살화를 신고 다니니 은근히 눈에 띄곤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공강 시간이 꽤 있는데 이럴 때는 주로 개인 훈련을 하곤 합니다. 리프팅, 패스, 드리블, 그리고 맨몸 운동까지. 풋살화를 착용하고 꾸준히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축구 게임도 해보고 개인 훈련도 이렇게 해보면서 풋살화를 좀 신어봤는데요. 너무 편합니다, 신발이.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출근을 1시간 반가량 했는데도 쿠션이 되게 푹신푹신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고할레에서 신발 사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선물 받았는데 너 이거 알아? 이러니까 와 대박, 가격 되게 좋다던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보다 고할레를 더 잘 알고 좋아하는 10대들인 것 같습니다. 고할레 풋살화를 신고 출퇴근을 반복하면서 오늘은 좀 다른 운동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주말에 골프 라운딩이 있거든요. 연습장을 가야 되는데 고할레 풋살화를 신고 연습장을 가도 되겠다, 어차피 라운딩은 못 가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풋살화를 신고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골프 같은 경우에는 지면 반발력에서 나오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닥이랑 접지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접지력이 어떤지 골프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를 치면서 풋살화를 신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이날따라 드라이버가 잘 맞는 게 괜히 신발 탓은 아니겠죠? 풋살화 신고 1시간 동안 연습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치고 골프화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잔디 매트에 발이 딱 붙어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뭐 라운딩 관사도 못신지만 그래도 연습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할레 측에서 그 매드독 경기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아차산 가는 중입니다. 고할레 영상을 보니까 제가 매드독 거기 뛸 실력이 될까요? 보니까 전부 다 선출이시고 막 잘하시는 분들만 모이신 것 같은데. 하지만 주눅들지 않고 아마추어로서 자존심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얼마나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주 만이죠? 근데 축구장에서 보니까 축구인이네. 그런 느낌이 좀 나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오늘 매드독 경기라 해가지고 걱정이에요. 축구가 저희 매드독이 이제 즐기면서 축구를 하죠. 부담 안 가셔도 돼요, 진짜. 좀 신어볼 거 어때요? 중간 점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약간 7-3. 7-3. 좋은 게 7, 단점이 3. 단점이 확 느껴지더라고. 포지션 원래 뭐가요? 계속 왼쪽 풀백만 했습니다. 풀백? 예, 왼발잡이에서. 아무튼 네, 경기장에서. 예, 나 지금 몸 이제 시간 남았으니까 몸 좀 푸세요. 예, 10분 남았으니까 나도 못 풀겠다. 잘 뛰시던데요? 아 실수가 너무 많았어. 긴장했어, 긴장. 윙한테 준 패스고 다 실수해가지고. 3쿼터에는 실수 없겠습니다. 없을 겁니다. 그 이런 것도 이시한테 트리킥이란 거죠?
플립북이에요. 네. 네. 뭐야? 오. 그림 만들어 주심. 오. 네, 매드독 경기를 마치고 이제 막 집에 왔는데요. 어우, 매드독 그 경기 수준에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많이 배웠던 경기였고요. 뭐 완전 서프라이즈로 이제 임상엽 선수가 같이 뛰어가지고 어찌나 긴장이 되든지, 하필이면 제가 풀백이었는데 윙에 계셔가지고 그 임상엽 선수의 패스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영광이. 학교가 가까웠어가지고 아차산에서 자주 쳤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아차산은 잔디가 막 그렇게 기는 편이 아니라서 축구화보다는 풋살화를 많이 신었었거든요. 물기 생기면은 미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풋살화를 좀 잘 신은 것 같고요. 고할리 풋살화도 그 짧은 잔디에서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러닝을 하기 위해 집 근처 석촌호수로 나왔습니다. 러닝화를 신고 뛰다가 막상 풋살화를 신으려니까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아무래도 풋살화들이 쿠션 자체가 없고 충격을 무릎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러닝을 해보니까 그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석촌호수 3km를 가볍게 러닝했는데요.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신고, 일하면서도 신고, 러닝하면서도 신고, 축구도 해봤는데 오늘에서야 조금 신발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한 신발. 이 밑에 쿠션이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되게 푹신푹신해요. 보통 이제 축구화나 풋살화를 신으면 기능 때문이라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신어야 되잖아요. 뭐 타이트하다든지 딱딱하다든지. 이거 한번 심어 보셔야 알 것 같아요. 저 되게 푹신푹신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자, 드디어 마지막 촬영이네요. 신발을 너무 오래 신었어요, 진짜로. 오늘 마지막 축구 경기하고 리뷰 촬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풀백에 위치하면서 계속 킥을 받고 스프린트를 뛰었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뛰고 나니까 고할레 풋살화도 많이 길들여진 것 같고 저도 적응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약 2주간의 착용 이후에 드디어 최종 리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취침 시간 8시간, 출퇴근 시간 및 업무 시간 80시간, 축구 3회 6시간, 개인 훈련 4회 6시간, 이외에도 각종 운동으로 약 100시간 이상의 착용을 진행했고요. 이제부터 과장 없이 찐 후기를 담아보겠습니다. 우선 착용을 하면서 가죽이 길들여지니까 신발의 굽힘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만큼 오래 착용하기도 했고 이 캥거루 가죽이 제 발에 맞게 유연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유연한 가죽이 취향이 아니신 분들이 계시는데 발이 신발 안에서 논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은 편안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 부분에 있는 쿠션 덕분에 피로감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저의 다른 풋살화는 이 바닥에서 탁탁 소리가 날 만큼 단단한 재질인데 고할레 풋살화는 바닥이 푹신하면서도 잔디를 잘 잡아줘서 접지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무게감을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 얘만큼은 무겁지는 않지만 살짝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뭐 쿠션을 추가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게감은 줄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억나는 점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풀백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트래핑과 킥이 정말 많은 편인데 공중볼 터치를 하는 데 있어서 흡수를 해야 된다 할까요? 편안하게 트래핑되는 감이 유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킥을 할 때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가죽이 두껍게 느껴져서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나갔었거든요. 깊이 들어간다든지 공 밑에, 물론 제 실력이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 킥에서는 무난하게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볼기가 있어서 뭐 킥이 어떻게 되고 질감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그 정도까지 평가할 실력은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제 체감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신으면서 불편했던 게 조금 한 가지 있었는데 끈이 너무 길더라고요. 마지막 구멍까지 다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끈이 정말 많이 남아요. 이건 조금
교체되지 않나 자꾸 끈이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캥거루 가죽의 고급진 질감으로 인해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하고 바닥에 쿠션이 피로감을 덜어주면서 가죽 축사라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축사라이지 않을까. 사이즈는 반 사이즈 작게 신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주 동안의 저의 리뷰를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